네, 지금부터 그 청문 절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들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말씀 취지에 선서를 한 이후에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선서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 취지를 봤을 때 지금 좀 입장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인지 한번 입장을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 언론에서도 여러분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생운동을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 현장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공장에도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해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되어서 피신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동국권 몰락을 보면서 그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단순히 이상이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제가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제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될 나라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때 말과 도지사를 할때 말과 지금 또 장관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어떤 말의 일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하시면 아마 맨날 며칠, 뭐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 발언에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토론도 많이 해봐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뭐 사과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제가 겸손하게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사과도 하고 뭐 아무것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미래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제 말씀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겪어나가는 데는 여야도 없고 또 입법부도 행정부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가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극복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사진의 발언입니까? 네. 네, 김문수 후보자 말씀 들으니까 사과할 뜻도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안별로 사과 요청하면 사과하겠다 할 뜻도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먼저 막말에 대한 상처를 준 분들, 희생당한 분들께 직접 사과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하실 건지 지금 사과를 하시고 시작할 건지 그걸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우리 장관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로 좀 들리는데 이학영 의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위원님들의 그 질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서 그 질의 취지를 듣고 사과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사항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처음 주 질의는 7분으로 하고 이후 질의는 5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중재, 조율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사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 편을 들 수 있고 또 들어야 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지금까지 행적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지나친 친기업, 반노동 정서가 강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절벽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누구보다 더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그런 이력으로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더 노동자 편에서 함께 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과 관련해 하신 발언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미국 기아차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소위 근로윤리, 직업윤리 이런 기본이 서 있는데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우리나라를 폄하하셨고 2017년에는 민노총은 김정은 기품조다. 이런 기품조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한다. 또 2019년 말에는 현 노동계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또 2022년에는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동자는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하시면서 노조 혐오를 조장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산호위 위원장도 하시면서 이 현장에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느끼신 바가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모두 발언하실 때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법치의 토대에 의해서 노동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또 다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뭐 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언제까지든지 생각한 것은 노사정은 근본 이익은 일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시고
계속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하가 너무 심하셨잖아요. 한편 제가 기업을 돕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을 도와야죠. 기업을 돕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소심정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책무다. 어디 공무원이 기업 돕는 게 첫 번째 책무입니까? 기본적으로 대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책무죠. 그리고 대기업 청수가 폭력도 행사하고 분식회계하고 불법 로비 등으로 해서 구속되는 상황인데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일계다. 잘못된 행정이다. 어떻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옹호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지사 시절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유연한 고용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지금 노동에 대한 질 문제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이 사내 위복금이 10대 대기업이 906조고 그 다음에 5대로 좁히면 727.6조입니다. 이런 사내 유보금이 쌓일 때까지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같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은 우리가 혜택은 계속 주되 그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고용도 늘리고 또 그 고용인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생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느냐, 노동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봐요. 예.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이런 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 통계가 있다. 통계가. 예. 통계가 있는데 무슨 처음 들어요. 장관 후보로 왔으면 그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돼요.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죠. 이건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 발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10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고용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 고용 유발 개수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예요 그래서? 11.7명에서 바로 5년 만에 9.7명으로 2명, 2명이 감소했잖아요. 고용 유발 개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기 때문에 예. 고용을 늘리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늘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버린 그런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또 돌아오도록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정부가. 예. 지금 우리 투자를 어디다 해외 가서 다 하고 있지 국내에다 투자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44만 명이나 지금 쉬었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게 뭐예요? 지금 거기서 개나 안고 다니면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면은 하향 지원은 30%나 지금 그 상황에서 하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나 뭐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44만이 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비난적인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GPT를 봤더니 챗GPT 그러니까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챗GPT에 대한 생각 물어봤더니 정말 후보가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이루어지시면 정말 다음 시간에 정리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들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챗GPT에다가 제가 질문해봤더니 장관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더 심화시킬 거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침체된 노동시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됐는데 후보님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 노동현실은 결국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을 때 또 뉴라이트처럼 활동을 하셨을 때랑 달리 혹시 노동부 장관이 되신다면 고용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예,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열심히 생각만 열심히 하겠다면 그게 장관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1번인데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국내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고 또 창업도 하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자리 있을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교육도 지원을 해서 일자리에 맞춤형 실력을 갖춰서 취업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뜨겁게 노동운동에 매진해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환노위 대부분의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해오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98년도에는 경향신문 MBC에서도 그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위원회에도 또 야당 측 의원으로 참여하셔서 또 우리나라 노동 현실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때 혹시 본인이 이제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부족함은 많지만 제 자신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농촌 또는 노동자들 빈민 이런 삶을 우리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도 노동이라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또 이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또 노조도 하고 공장 생활을 대학 졸업하기 전에 7년 이상을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뭐 다들 기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제가 1순위로 지망을 하고 6년 동안 제가 환경노동위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의 꿈과 또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보다도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기업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뭐 저는 그래서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이 경기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리는 건데 그래서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도 제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유치를 해서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SK 하이닉스도 당시에 어려워졌는데 거기도 도와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하고 나머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도 만들어서 좋은 물류시설도 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항상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이렇게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워낙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족적을 이렇게 많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남겨주시다 보니까요. 쭉 인생 하나로 제가 조금 보면요. 말씀 중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제가 봐도 조금 우려가 될 만한 말씀들도 조금씩 있으신데요. 오히려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사실 유명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일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방 관련해서 조금 소방서에 전화를 하신 게 조금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으시죠. 그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도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그다음에 소방관 처우 개선에 또 노력하셨던 분 또한 김문수 후보자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방 인력이 3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전까지는 시 중에는 소방서가 없는 시도 많았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소방서 그런 곳에도 모두 다 소방서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시가 소방서를 가지는 도가 된 것도 경기도 그것도 김문수 후보자 시절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소방 처우 개선 그다음 장비 확보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또 김문수 후보자로 보입니다. 이 점 관련해서 혹시 본인 노력하신 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군인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까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도 경기도 행정직보다 많고 경찰관도 경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서울구치소부터 전부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제복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고 힘든 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군 경료 또 경찰 소방 교도관 이분들을 늘 찾아뵙고 격려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노력했는데 특히 소방은 경기도지사의 직할 행정부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국가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경찰서도 없는 곳도 많았는데 제가 다 없는 시군 31개 시군 중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없는 데는 전부 다 새로 신설을 해서 완성을 하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뭐 다른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점을 저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게 하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행동에 있어서는 재산 관계 내역, 가족 내역, 그 다음에 수많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의 함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해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안 되고요. 저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잘못한 게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잘못을 성찰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는 더더구나 만인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성찰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산시 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극우 유튜브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지난 10년여간의 활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친재벌 반노조주의자, 내로남불 이중인격자, 극우 막말 유튜버, 확정편향적 이념주의자, 친일 매국주의자로 평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고용과 노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동개혁 운운하며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극우 유튜브 출신을 자신의 아바타로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국무위원 부적격 사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부인하시는지라는 저의 서면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탄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이름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파면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면을 하면은 저 국회의원 전부 다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도 벌써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은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사 노위 위원장 취임식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아, 그리고 올해 2월 4일입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죄 없이 탄핵당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뻘건, 여기서만 뻘건은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내용이고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당시 수석에 대해서도 자, 문제가 다음 있는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 답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조도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0년간 수도 없이 태극기 광장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SNS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다 보니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습을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동의한다는 동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 질서를 후보님은 동의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주된 탄핵이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고 헌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 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석 청산을 위한 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경 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 결정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문건인데도 그렇습니까?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사면 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 네,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의 이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은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분이 저는 화면이 내려갔군요. 서면 질의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보고는 좀 그간의 신념이 이 서면 답변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실은 의아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 쪽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박해철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와 질의 답변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12시 반이 되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